저 이한 선생님 오랜만이십니다. 그 옛날 아주 오래전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오랜만에 그 연극 무대도 오랜만에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네, 연극은 작년에 안푼척 네. 했고요. 총원이라는 거 했고 네. 자진 안 했지만은 1년 한 정도는 그냥 단박 좀 했습니다. 네. 악극도 해보셨나요? 악극은 배우 옆에서 연극 옆에서 예. 한 다섯 개 정도 했어요. 불어장 합니다. 물건은 막달째 홍대 오지 마라. 아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데 예. 어떻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동안 좀 딴 일 좀 했어요. 딴 일이요? 네, 다른 일이고. 아, 어떤 일을 하셨나요? 네, 머리가 이제 제가 밀고 나서 예. 이제 연기를 좀 안 했어요. 다른 이제 다른 개인적인 좀 집에 일을 좀 사업을 좀 도와주고 있다가 예. 임동진 선배님이 이제 저 추천해 주셔서 이 작품을 예. 이제 합류하게 되면서 맨 처음에 좀 망설였어요. 오랜만에 예. 이제 하니까는. 예. 힘을 주셔서 지금 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근데 요즘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서 뭐 어떠신가요? 좀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니 나는 예. 이건 뭐 연기하는 사람들은 다 느끼는 건데 예. 이제 오늘 연습 끝나고 예. 또 내일 연습 시간 기다려서 지금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현재 심정. 아 그러시네요. 저는 그게 뭐냐면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예, 예.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보시기에도 건강해 보이세요.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아 건강은 뭐 아직 예. 괜찮아요. 아 오랜만에 뵈니까 또 이제 건강하신지 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예. 머리 때 이 검사회전생에서 네. 그 맡으신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가요? 아 그 주인공 그 장손이라고 예. 주인공 그 어린 시절에 좀 맘씨 좋고 예. 너그러운 그 빵집 아저씨인데 예. 좋은데 여기 저한테 맞는 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좀 더 예. 이렇게 좀 너그러운 성격이 이렇게 표출이 안 돼 갖고 좀 예. 이게 좀 아쉽습니다 저는. 아 그러시는군요. 네. 그래도 그 우리 저 옆에 계신 선생님은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안녕하세요. 둘이 조미료 역할을 맡은 쌀장수, 예. 떡장수 역할을 맡은 예. 충청대 이재신입니다. 아 그러니까 빵장수, 쌀장수, 그 다음에 떡장수. 예, 아 그럼 떡을 주로 파시나요? 네, 그렇죠. 아, 그럼 떡을 직접 만들어 파시나요? 아, 그러면은, 그, 이렇게 두 분이 그럼 이 작품 속에서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사이로 나오시는 건가요? 아니, 뭐, 좋아하는, 처음에는 티격태격 조금 많이 싸움 다투다가, 나중에는. 네. 좀 정이 드는 거 같네요. 정으로. 예. 네. 아, 정으로? 네. 아, 그러면 작품 속에서 두 분이 결혼하세요? 아니요. 아마 후편이 있다면 결혼했을 것 같은데. 아, 후편이 있다면요? 아, 그러면 또 내년에 후편을 또 네. 해야 되겠군요. 네. 아, 그럼 우리 저 이재준 선생님은 그 연극을 얼마 만에 하시나요? 아, 예전에 방송에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아주 남성적인 역할을 하시는데 막 뒤로 받고 싸고 막 주먹질하고 그러시는 거 한번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게 뭐였지? 예. 아니 뭐 이제 기억 안 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지금 연극하시면서 어떠신가요? 너무 즐거워요. 제가 악역을 처음 해보는데 예. 아 중간중간 노래가 예. 들어가다 보니까 지루하지 예. 않고 너무 재밌어요. 그럼 이번에 노래도 하시나요? 아, 예, 전 노래 하다가 노래를 너무 못해서 중간에 잘립니다. 아, 못해서 잘린 게 아니겠죠, 그러면. 예. 아, 그러시는구나. 그 노래 잘하신다고 그러시던데. 못해요?
아, 그럼 두 분은 이번 작품에서 노래는 없으신가 그러면? 저도 하다가 예. 노래가 안 돼갖고 이제 대사로 하고 예. 저도 중간에 진지 씨도 중간에 노래 못하고 잘렸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원하는 인터뷰가 아니니까 이거는 이따 자르기로 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시죠. 앞에 뭐 선배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이 악극이 참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연극이기 때문에 네. 정말 요새 좀 메마른 정이 메우는 세대에 네. 그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번 그 온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공연 대박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이 한번 화이팅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대박! 검사와 네. 여선생 대박. 제가 한번 하나 둘 셋 해드릴까요? 네. 예. 네.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검사와 여선생 대박.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